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 북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여러분들의 총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 전체적인 기운 그리고 연애 뭐 금전 건강 요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고요. 선택지는요 자 이렇게 손 1번 이제 좀 손이 꺾였네요. 아프게 손 자 복숭아 바나나 선인장이에요. 자 요 네 가지 중에 원하는 거 자 선택해 주시고요. 4월입니다. 4월을 봄이 오고 있죠. 날씨도 지금 좋고요. 여러분에게 예 제가 아주 좋은 기운들만 모아서 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4월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잘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의 4월 요게요 앨리스 타로 예, 총 운세고요. 요게요 연애운 그리고 요게 금전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요 금전운 고개 숙인 사내 예 눈에 띄시죠. 요거 황금의 동전입니다. 예 그리고 사내가 꼭 움켜쥐고 있어요. 하지만요 고개를 숙인 사내로 이어집니다. 요게 4월달 여러분은요 들어오는 돈보다 자칫 새어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 들어오는 황금, 이 황금의 기운을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4월 한 달을 다 지나고 나셨을 때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상하다.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예. 정신없이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자, 새는 돈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4월 여러분의 금전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번 지팡이에요. 자, 이 황금의 타로는요. 자, 금전운이라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요런 거, 요런 황금 동전이요. 쭈루룩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지팡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황금 동전을 움켜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소득은 따라올 거예요. 자, 제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전적인 기운. 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노력하신 만큼 돈은 들어오는데요. 새어 나가는 돈, 지출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연애운에서 바로 일단은요, 종합운부터 말씀드릴게요. 총운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만찬을 즐기고 있는 토끼 야 요 토끼 의미심장합니다. 만찬을 혼자 즐기고 있죠. 그리고 자 앨리스가요 나무 구멍 안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 타로는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타로예요. 앨리스의 이야기 보면요 예, 토끼 요 나무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요 이상한 나라로 예, 가게 되죠. 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월 여러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4월이 신학기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쫄지 마세요. 덜덜덜 쫄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예 앞날 예, 봄날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만찬을 즐기고 있잖아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앨리스가요 잠든 마녀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든 마녀인지 아니면 지그시 바라보는 앨리스인지 어쨌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자 뭐냐면요 잠들어 계셔도 안 되고요. 자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찬을 즐긴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로 가는 거예요. 나무구멍으로 이상한 나라로 쇽 하고 가듯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조건 움직이십시오. 4월은요 여러분 이동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요로 가면은 자 노력이 있고 황금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시도를 하면은 예 노력은 너무 팩트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 없고 분명히 성과도 따라옵니다. 예 더하기 빼기 예 뭐 손실이라고 손해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일단은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뛰어드세요. 자, 그럼 성과도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찬을 즐긴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칼도 없고요. 시뻘건 타로도 없습니다. 예, 여기 뭐 이상한 타로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없죠. 여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내가 부정적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금전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좀 목돈이 나가고 손해를 볼 일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크게 나쁘지 않고 다 긍정적인 타로니까요. 새로운 거 시도하시고요. 예, 망설이지 마세요. 잠들어 계셔도 안 되고요.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드세요. 여러분은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만찬이라는 뜻은 행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인이나 뭐 이런 대인관계는 아니고요. 아, 한두 번 정도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다리던 도움을 갑자기 누군가에게 딱 받는다든가, 그 귀인은 아니에요. 예, 도움을 딱 받아서 일이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준비했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본다든가. 예, 이 만찬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운이 따르는 사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연애 지켜볼까요? 연애는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 자, 여자가 있고요, 횃불을 든 사내가 있고요, 다시 거꾸로 예, 황제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또 남자가 있고요, 여자를 이렇게 껴안고 있고요. 자, 한 사람은 여러분이 들이대는 사람, 그리고 또 자,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연애운에서 4월달 이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다사다난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만약에 자, 여러분이 누군가 사귀고,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계신다면요, 예, 양다리 주의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 그 사람한테 너무 예, 마음을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의 그 사랑을 좀 충실히 가져가시는 거 저는 예,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솔로시라면요, 선택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다양한 남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선택을요 뒤로 미루세요.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사귄다, 썸에서 좀 발전시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월 한 달 내내 다양한 연애, 다양한 인연, 이 사람 저 사람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다사다난 하실 거예요. 자, 선택을 좀 뒤로 밀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4월달 여러분의 총운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요 제가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이랴 말 달리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사다난한 4월이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연애 문제로 뭐 외롭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종합은 총운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만찬을 즐기는 토끼, 예, 행운이 따라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도하실 때고요. 자, 이동수도 있어요. 자, 황금 동전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 아, 좋네요.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예, 멋진 일들이 일어난대요. 4월, 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예, 망설이지 마시고요. 시도해 보시고요. 예, 뭐가 됐든지 간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눈치 보면 안 되고 잠들어 계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뛰어드세요. 4월,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복숭아예요. 4월 여러분들의 종합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게 초운이에요. 초운. 자, 엘리스 타로죠. 자,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예요. 자, 여러분들 4월 달에요. 새로운 기회와 출발의 찬스가 주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좀 아쉬워요. 이건 변덕이에요. 자, 이렇게 강을 배를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변덕을 부려요. 그냥 살짝 너무 확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물 포장까지 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건 없어요. 살짝 아 요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뛰어 드셔야 되고요. 결과를 책임지는 기회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끝까지 해내셔야 되는 거고 해보고 나서 아는 거지. 이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 후회하시고 한 발 내딛었다가 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자, 요거 주의하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시면 너무 좋은 찬스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변덕, 변덕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요런 거 요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은 연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석상, 이 빨간 석상은요, 타로에서 돌은요, 그냥 어지간하면요, 그냥 멈춰있다, 정지,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요, 심지어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요, 트러블과 예, 고통, 고난, 갈등, 이런 걸 암시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되어 오시던 연애, 아, 요거 뭔가,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요. 짝남과 썸남으로 인해서 갈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요. 자, 요놈 부부의 타로입니다. 두 남녀가 하나의 목걸이에 연결돼 있어요. 제가요 오랜 제 경험에는요. 요 부부의 타로가 연애운에서 딱 나왔다. 그러면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부의 타로 그리고 노란색 이 여자 여신이에요. 황금의 타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운빨도 따라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월달 복숭아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 가장 연애운의 별표저는 5개를 넘어서요. 7개, 8개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제가요. 조언의 말씀 드렸어요. 아까 변덕이라는 키워드 요거 아마 여러분이 이 좀 뭔가 불안함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시기에는 요러고 요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을 쉽게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연애는 아닐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심지어는요. 재회. 자, 재회도 괜찮고요. 짝남과 썸남의 뭐 고백도 하나 정도는 갑자기 있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부부의 타로, 인연의 타로.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황금의 타로 있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적어도 한 명한테는 고백 들어오고요. 그리고 재회 원하시고 뭔가 기다리시던 사람이 있다. 그럼 연락하시고요.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이런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연애는 무조건 성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이라면요. 요 부부의 타로, 요 4월 달에 만나는 사람, 예, 굉장히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사귄다, 헤어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엮이면 잘 안 떨어져요. 자, 부부의 타로는 그만큼 강력한 타로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월달 금전은 자, 황금의 타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어요. 요거 조금 안타까워요. 자, 별 5개 만점에 전 3개 드리고요. 여기 별 2개를 제가 연애운 쪽에 드리고 싶어요. 타로는요.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좋으면요.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안 좋아지는 기운이 빠지는 게 그렇죠.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이 복숭아, 요 복숭아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 황금의 기운, 금전운이 조금 빠집니다. 대신 연애운. 자, 그리고요. 연애운을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죠.
대인관계, 연애운, 요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감정의 타로 있으니까요. 무언가 들뜰들뜻해요.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칼, 좀 방해꾼들, 회방꾼들 많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발목 잡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요. 자, 요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자, 방향은 좋아요. 그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여기 여자들의, 여신들의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자, 태클을 조금 들어와도, 자, 여러분의 그 느낌이 맞습니다. 요거 잘 될 것 같은데? 예, 잘 될 거예요. 자, 시도하시고요. 계속 꾸준히 진행하시고요. 자, 여기서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노력을 암시합니다. 자, 구가 마지막 10 결과로 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왔어요. 좀 안타까운 건, 자, 황금의 타로는 여기는 그냥 볼 거 없고요. 번쩍번쩍이는 동전이 막 주르르 나와줘야 돼요. 자, 그게 아니니까. 자, 느낌적인 느낌 오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거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느낌 오신 거 그거 노력이 좀만 더 필요하고요. 태클 거는 사람도 있어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요 이 종합 운으로 다시 이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기회와 희망 봤어요. 감정, 느낌적인 느낌 땡겼습니다. 변화, 예, 변덕 부리지 마시고요. 자, 넣었다가 빼지 마시고요. 자, 이거 아니다 싶다고 바로,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자,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종합적으로도 그래요. 예. 4월달, 하지만 여러분은 연애운이 굉장히 좋다는 거, 예, 시도하는 대로 다 쭉쭉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은 고백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복숭아, 복숭아였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좋은 글귀가 또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식욕을 더 돋구어라. 야, 식욕을 더 돋구어라. 예. 적극적으로 뭔가 좀 꾸미시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화두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식욕을 더 돋구시래요. 자, 그리고요. 내 사랑의 해답 해봤으니까요.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4월 복숭아. 여러분들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뭘까요?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자, 나중에 처리하라. 글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노력이 필요하다. 예, 아직 과정이다. 예, 나중에 처리하라. 선택, 그 결정은 나중에 처리하세요. 좀 더 시도를 해보시고요. 노력을 조금 더 쏟아 부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4월 복숭아.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요 예쁜 꽃도 있고요. 정말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많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폭타, 제가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복숭아, 복숭아였습니다. 자, 폭타. 자, 4월 여러분들의 총운이에요. 요 바나나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총운.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자, 요게 전체적인 4월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요, 하트가 잔뜩 그려진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요 첫 번째 요 자리는요, 전체적인 기운이에요. 총운. 자, 여기는 연애, 여기는 금전입니다. 자, 하트가요, 총운에 있다는 건 여러분 인연, 연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요. 킹의 코인, 예, 영양가 있는 분. 요분의 말을 따르면요. 여기 빵 보이시나요? 빵? 예, 빵이 있습니다. 빵. 손에 빵이 쥐어 있어요. 먹을 게 생기겠네요. 자, 이분 영양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동업자라든지 뭔가 같이 일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해볼 만한 그런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귀인이 찾아옵니다. 4월달 여러분. 아, 좋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변덕을 상징하는, 변화를 상징하는, 이제 강을 건너는 앨리스예요. 의심병. 약간 여러분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좋은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4월달에 나타난 귀인으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강을 건너는 변화, 변덕이라고 말씀드렸죠. 달의 타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달의 타로도 변화와 변덕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는 건요. 4월달 너무 조심스러워요. 변화와 변덕이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고요. 자, 이 연애를 상징하는 타로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또 칼에 찔려서 강을 건너는, 자, 그런 의기소침한 이 뒷모습만 알 수 있는 이런 사내까지 나와줬고요. 자, 여러분의 키워드는 4월달 귀인이기도 하지만 변덕이기도 해요. 그리고 칼이니까요. 칼은 예스, 노라고 따진다면 노예요. 자, 특히 제외.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신다면은 4월달, 예. 다른 거 뭐 별 거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쭉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사람, 그리고 목표로 하는 재회가 됐든, 짝남이 됐든, 썸남이 됐든, 예. 기다리셔야 되지, 섣불리 움직이실 게 아니라는 거. 자. 귀인이 들었고요. 종합운에는. 그리고, 자, 연애운에서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섣불리 뛰어들 때가 아니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 누패가 나타나지는 절대 아닐 거예요. 예, 누패가 나타나서 뭐 고백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과는요. 거리가 먼 여러분이세요. 바나나. 자, 연애운은 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재회를 기다리고. 자, 기다림이라는 뜻의 황금의 타로입니다. 근데 요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도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연락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을지. 자, 여기 황금 동전 하나. 요거는요, 그만큼 기운이 좋은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되 한번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톡으로 뭐 문자라도 뭐 한번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연락하시든 거 하시거나 말거나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던한 그분이에요. 예,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기다리셔야 될 때가 이 4월 한 달이다. 저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기다림을 여러분이 잘 견뎌주셔야 할 텐데요. 뭐 일단 뭐 누패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자, 기다려 주시고요. 요거 황금의 타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것도 태양이에요. 태양 목적을 상징하죠. 연락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상관이 없다. 이분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한번 질문 줘보세요. 요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연락 타이밍, 이건 제너럴 리딩이죠. 여러분 개개인마다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 방송에 한번 질문 주시면요. 그 타이밍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금전적인 기운입니다. 요 욕심이에요. 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아주 표독스럽습니다. 뭔가 욕심이 있네요. 예. 욕심 있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칼에 찔려 있어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욕심 아니니까요. 욕심 부리세요. 자, 그리고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쟁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욕심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펜타클과 눈동자. 하지만 부정적인 타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을 먹는다거나 뭐
쉽게 말해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전적인 거. 자, 욕심을 부리십시오. 금전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조금 확대 해석할 수 있죠. 비즈니스에서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보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감정 느낌적인 느낌 오시는 거 여기 보시면 또 표독스러운 눈동자. 예,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예, 정확하게 욕심을 부리시면은 금전적인 기운도 아마 상승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황금에 요런 동글동글한 거죠. 황금이 팡팡팡 나와줘야지 금전적인 기운이 좋은 건데 그렇진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시면 이 황금이 늘어날 거예요. 자, 금전적인 기운은 그렇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4월 요 바나나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조금 변덕이 심하시고요, 의심이 좀 많으세요. 그러나 여기 귀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귀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이 연애 부분도 잘 풀리시겠네요. 예, 연애는 기다리셔야 될 때라는 거, 누패 이런 거 없이. 자, 그렇다면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집중해 주시고요. 식욕을 더 돋구어라. 이야, 요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네요. 식욕을 더 돋구어라. 예, 아직 과정이 있고요. 기다리셔야 될 때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까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 없게 될 것이다.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이요, 예, 4월달 여러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달의 타로, 그리고 변덕의 타로, 여기 또 이렇게 칼에 찔리고 있습니다. 뭐 걱정거리 있으신가요? 자, 변덕이 많으신가요? 자, 1년 뒤쯤에는, 그러니까 4월이죠? 올해 말쯤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 기다려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귀인,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 한번 부려보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고요. 여러분 행동 잘했다고 아마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나나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이었고요. 해리포터 그리고 복타의 기운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복타. 자, 선인장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4월의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합운이고요, 연애고요, 금전적인 기운을 암시하는 요 타로고요. 자, 4월 여러분들 일단은요 스탑, 고하지 마시고요, 스탑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예, 나무 구멍을 앨리스가 보고 있어요. 요 구멍을 통해서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 꿈에 그리던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죽음의 타로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월에는요, 자, 스타, 기회와 희망 다 좋은데요, 여기 조금 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아주 자, 요 눈동자가 굉장히 예, 꺼름직합니다. 요게 쉽게 말해서 기회와 희망, 고를 하셔라, 예, 뭐든지 뛰어드셔라 라는 말씀을 자, 제가 드릴 수
드려야 되는 그런 타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일단 멈춤입니다. 그리고요. 자, 금전적인 기운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꺼먼 사내. 그리고 표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는 실망을 암시하는 타로이기 때문에요. 금전적인 기운도 일단은 멈춤이고요. 다시 연애의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의기소침한 사내가 자, 뒤돌아 앉아 있고요. 자, 심지어 칼을 놓치고 있어요. 자, 연애도요. 무언가 뛰어들기보다는 스탑 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멈춰주세요. 기운이 조금 빠지는 시기가 이 4월입니다. 자, 여기 스타 기회와 희망, 그리고 여기 또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어요. 얼핏 자칫 굉장히 좋은 기회다. 야, 요거 좋다.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실망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울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그냥 중간만 가셔도 자,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황금의 기운, 그리고 연애의 자리예요. 악마나 무너지는 타, 뭐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타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괜찮습니다. 그냥 중간만 살살살살 자, 지켜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 칼이 있다고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결코 뭐 큰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뭔가 아, 이거다 싶어서 뛰어드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기회와 희망. 자, 그리고 여자 남자가 키스를 하고 있는 아, 좀 기대가 되실 거예요. 자, 요거 괜찮은데? 요 사람 괜찮은데? 요 상황 괜찮은데? 근데요. 여러분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예, 중형 한 가운데를 지켜주세요. 4월 한 달. 자, 여러분들은요. 크게 뭔가 예, 뛰어들지 마시고요. 뭐 로또에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만큼 큰 행운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죽음의 타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만 벌이지 않는다면 로또가 되는 일도 없겠지만 그런 큰 행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악마로 상징되는 그런 엄청난 뭐 사건 사고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요. 별 5점 만점에 2개 반 드리겠습니다. 예, 점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기회와 희망이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이런 타로도 나와줬기 때문에 65점 드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동수 없고요. 자, 직접 옮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냥 하시던 일 하셔야지 뭔가 새로운 일에 뛰어든다. 그거 안 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거 연애도 좀 굉장히 주의해 주세요. 뭔가 괜찮은 사람 나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금전적인 것도요. 투자는 금물. 자, 다 잃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적당히 한 가운데만 유지하십시오.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절대 쓰지 마시고요. 자, 뒤로 계속 미루세요. 이 4월 한 달이 잘 지나가도록 뒤로 계속 밀어보시는 게 자, 저는 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원칙을 세워라. 예, 원칙을 세우래요. 예, 섣불리 누군가에게 뛰어들어도 안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시던 그 사람을 갑자기 잘라내는 것도 안 되고요. 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움직이실 것도 아니고요. 원칙을 세우세요. 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랬을 때는 내가 저렇게 반응해야겠다. 그런 원칙을 좀 세워보시는 거. 저는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4월 한 달 여러분들은요. 그냥 평균만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이벤트도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이거 좋다 하고 나타날 때 예. 그분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새로운 일은 스탑. 지금 그 일, 지금 벌리시려는 그 일도 스탑. 4월 한 달은 조금 간을 본다고 할까요? 정보를 좀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는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또에 맞는 행운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마, 무너지는 탑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4월 한 달 조용히 흘러가게 놔두세요. 새로운 일 시도하실 거 좀 멈춰주시는 거 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주의해 주세요. 자, 연애도요. 누패 주의고요. 그 다음에 재회를 기다리셨다면 그 재회를 잘라버리거나 예,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원칙을 세워라. 이제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아니시라는 거. 자, 그리고요. 투자는 금물. 금전적인 것도 투자는 금물이고요.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저는요. 일단 4월은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조건 4월은 그냥 평탄하게 쏘쏘 중간만 치셔도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없겠지만 크게 나쁜 일도 없습니다. 이 봄을 계절이 바뀌고 있죠. 이 봄을 시작하시기에 뭐 괜춘 쏘쏘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인장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4월 밝은 기운을 응원합니다. 자, 폭탄